안녕하십니까. 복현안의원 원장 서용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목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발을 삐거나 염좌가 되었을 때 발목 관절에 부종이 생기고 열이 나고 멍이 들고 이런 경우가 전반적으로 발목을 염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 저는 습관적으로 발이 자주 삐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한쪽 다리만 다친 쪽이 물론 다친 다리 쪽에 인대가 늘어나서 힘이 없어져서 발목 관절이 불안정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발목 쪽에 통증을 만드는 것과 발 뒤꿈치 쪽에 통증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 초보본 디스크가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끼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 발을 직접적으로 삐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삐어지는 않은데 발목 쪽의 통증과 발 뒤꿈치 쪽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픈 발목과 뒤꿈치 쪽 위쪽에 요 초보본 디스크가 있으면 이렇게 통증도 느끼고 약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한쪽 발목 관절이 자주 삐는 경우에는 이 디스크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병원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이게 발목의 문제인지 허리의 문제인지를 구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목의 뒤쪽에 보면 아킬레스 근육에 근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테니스 선수들이 많이 오는데요. 과도하게 옆으로 횡단으로 많이 하다가 아킬레스건에 힘이 많이 걸려서 비복근에 파열이 되지 않고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 아킬레스건이 인체에 있어서 제일 큰 힘줄입니다. 이렇게 되면 염증이 잘 없어지지도 않고 정현 선수도 그렇듯이 발의 통증과 하여튼 테니스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런 힘줄에 대해 염증이 생겨버리면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식과 염증을 처리를 하는 그러한 조처를 받으시고 충분한 휴식을 가지시면 통증 자체가 빨리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목의 통증과 뒤꿈치의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발목과 뒤꿈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허리 쪽에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도 이렇게 통증이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